오늘은 어떤 테마를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테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 테마 보여주세요. 뾰로롱. 아, LFP. 리튬, 인산, 철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는 우리 리튬 봤잖아요, 마술사님.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죠? 일단 LF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가형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고, 그다음에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바로 중국의 CATL이라는 이러한 기업이 이미 점유율을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저가형에 이제 들어가는 원재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LF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LFP에 대해서 사업에서 이제 공장을 세운다는 내용과 진출한다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온도 다시 또 발맞춰서 LFP 사업에 진출을 한다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전에 있었는데 금일에 이제 LFP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FP 배터리는 이제 저가형입니다. 그래서 하이니켈이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전이었어요. 2년 전에 8월에서 9월이었거든요. 8월에서 9월에 그때 다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뭐 NFT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전고체 배터리가 또 이슈가 됐어요. 도요타의 전고체 배터리에 성공했다는 이러한 소식 다들 기억 하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들 그때 뭐였냐면 테슬라가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이니켈이 아니라 LFP 배터리에 대해서 주력으로 좀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도 강세를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이니켈이나 이런 배터리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기차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이고 저가형과 고급형을 이제 나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같이 겹쳐지게 되면서 LFP 배터리도 많이 활성화가 될 거고 점유율을 우리나라 K 배터리 기업들도 많이 늘리겠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해서 금일 LFP 관련주들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비록 많은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 리튬 관련주들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고 지금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은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러한 대기를 좀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하나씩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지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정치 테마주로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전제품 모터나 그다음에 자석 부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산화철을 생산을 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인데요. 이제 이러한 업체가 바로 세계 유일의 산화철, 다시 말해서 LFP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이지가 과거에는 정치 테마주로 많이 알려졌었지만 지금은 뭐다? LFP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당연히 포션 기법에는 해당이 되었는데요. LFP, 아까도 말씀드린 저가형, 리튬, 그다음에 하이니켈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이에 사실 LFP는 조금 약한 그런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긴 했었죠. 이거 제가 이게 차트로 이게 표시를 해주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P1, P2로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이 당시에 불과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뭐 리튬이나 그 밖에 다른 배터리 관련주로 아마 많은 집중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많은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16% 정도의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금일 고가 22%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떻죠? 만약에 눌리게 되면 지금도 공략을 해도 좋고요. 또한 개인 매매가 가능한 오늘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이 전고점 부근인 13,000원 부근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라는 거예요. 제가 연봉을 한번 딱 볼게요. 연봉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은 상승을 보였다가 하락을 보였어요. 약 87,900원에서 하락이 나왔는데 당연히 정치 테마주로 해서 급등이 나왔다가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1년과 20
2년의 시가 13,500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1봉으로 해서 연계를 시키게 되면 이 13,000원이라는 부분이 왜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결국에 이거는 개인 매매로 사실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현재 결과론적으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지만 사실 LFP는 조금 약했다. 하지만 현재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슈가 재료와 이슈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눌리게 되면 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략을 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봉도 말씀드렸어요. 너무 많이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 맞죠? 하지만 지금 현재 로봇주들, AI주들, 그다음에 2차전지주들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지는 그래도 오히려 눌리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 주의 깊게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코인테크라는 종목이에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제 밀접한 관련이 이제 자동화, 2차 전지 자동화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금일 이제 탑 머티리얼의 지분을 이전에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함에 있어서 LFP 관련 주로 해서 엮이게 된 겁니다. 사실 뭐 딱히 자동화 물류 쪽, 2차전지 물류 쪽인데 오히려 이제 탑 머티리 이러한 소식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LFP 관련주로 부각이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LFP 관련주로 해서 금일 약 지금 현재 11%고요. 고가가 무려 19%까지 급등이 나왔고 물론 포션 기법에도 이제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주봉 잠깐 볼게요.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월봉도 잠깐 보게 되면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될 것으로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코인테크는 이제 지분 이제 자회사 개념보다는 지분 투자예요. 삼성전자가 투자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재료의 힘이 느껴지시나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으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코인테크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분을 하는 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테크는 LFP 관련주가 맞지만 조금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낫겠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 LFP 배터리 관련주였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은 오늘 포스코라고 할 수 있고 EG 그리고 코인테크 살펴봤는데 특히나 EG는 포션 기법에 해당한다. 또 13,000원대 의미 있는 가격대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이어서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급등 테마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주문 외워 봅시다. 다음 테마 볼게요. 뾰로롱. 네, AI. 자, AI는 재료가 계속 좀 살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광범위해요. 지금 뭐 헬스케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슈가 됐던 최근에 이제 챗GPT에 관련해서도 AI 쪽은 정말 활용성,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산업군이 어떻죠? 확장이 될 수 있는 이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은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종목들의 위치가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떠한 종목들은 뭐 500%, 600%, 이렇게까지 1000%까지 올라간 이러한 종목들도 있고요. 다시 신규로 시장이 알려지게 되면서 후발주로 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종목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일 이제 AI 관련주가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바로 금일 이제 얼마 전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바로 챗GPT에서 빙을 이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후에 구글에서도 바로 대항을 하고자 이제 미국과 영국에 이제 한 달 보름 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드를 이제 출시할 거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금일 이제 출시를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AI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종목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AI 시장이 어떻다고 그랬죠? 확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연평균 AI 시장은 약 16% 이상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증권사나 그 다음에 다른 이렇게 애널 보고서에 따르게 되게 되면 지금 AI 소프트웨어 주들이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다. 이래서 선별을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고 그다음 또 다른 종목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로 이제 뭐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위세 아이텍입니다. 위세 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고서에 위세 아이텍에 대한 굉장히 저평가가 되었다라는 소식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약 14억의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켰지만, 매출을 14억 발생을 시켰지만 124억으로 지난해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AI에 대한 성장성,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러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위세 아이텍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도 이제 위세 아이텍을요, 이제 2월 23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도 1월 달에도 많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다른 이제 종목들보단 약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은 가지고 있대, 뭐 다른 종목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도 2월 달에도, 2월 말에도 당연히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 이해되시나요? 거래량이 증가가 됐고요. 다시 한번 간략히 연봉을 보여드리게 되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고 거래량도 증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연 기준, 올해 1월 기준으로 해서 116%가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AI의 확장성, 기대감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위세 아이텍은 오히려 지금부터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공략해야 될 이제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해야 될 가격대가 있는데 이러한 가격대 궁금하신 분들, 왜냐하면 위세 아이텍은 제가 봐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저랑 같이 노란 톡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 가격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세 아이텍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 바로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당연히 AI 관련으로 해서 많이 부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 관련 종목들마다 주가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5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거 보유자의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약간 고수의 매매를 좀 이렇게 자신 있게 하고 손절을 잘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안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I 관련주가 방금 위세 아이텍하고 지금 재료가 약간 좀 결국엔 같은데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의료 디지털 AI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 다시 말해서 셀바스 AI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셀바스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